got the invitation. You got the right address. Good morning. Good morning, everyone. How are you today? Rise and shine. Rise and shine. This is your host Kim Gyo-po, Laura Kim, and welcome to 진짜 미쿠 영어 English, real English, right?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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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뱀뱀 뱀. 네, 오늘은요, 여러분, May 11th Wednesday. 예. 취침 인사와 관련된 표현들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잘 자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당연히 뭐 good night, sleep well, sleep well, sweet dreams. 제가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Yep. 자,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미국 문화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어린 아이 때부터요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don't let the bad bugs bite요. 그냥 처음부터 rhyme 쭉 한번 해주실래요? Good night, sleep tight, don't let the bad bugs bite. 저는 개인적으로 Good night, sleep tight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왠지 알아요? 왜요? 아니, 나 그 빈대 생각도 안 했는데 아, 괜히 갑자기 빈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좋아요. 일단 자, 오늘은요 여러분,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한혜영 청취자님의 소감 한번 읽고 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진미영 책 펴놓고 줄 그어가며 필기하가며 항상 본방 와 청취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와우. 좋은 방송 덕분에 아침 출근 준비가 훨씬 즐거워졌습니다. 아, 정말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I'm speechless. 네, 진짜 특히 미묘한 뉘앙스 미국 문화 맛보기가 너무 좋고요. 네. 김교포 선생님께서 찾아보라고 알려주신 유튜브 영상들은 적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유. 진짜 check it out. 수업 시간을 활용해 보려고요. 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또 선생님이십니다. 아, 그러네요. 날마다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날마다 수능 독해만 하다 보니 이런 방송이 너무나 좋으네요. EBS 덕분에 날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진미영 앞으로 계속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교포 선생님, 로라 선생님 진심으로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혜영 청취장님. Alright, let's go to today's situation. Let's go. 엄마가 아이들을 재우려는 상황입니다. It's time for bed, kids. 잘 시간이다. 아, 나 자기 싶다야. 난 놀고 싶어요. I don't want to go to bed. I want to play. Come on, guys. We have a big day ahead of us. 아, 맞네. 내일 학교 가는 첫날이죠? Right.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잖아. It's the first day of school tomorrow. Yes. Good night. Sleep tight. Don't let the bad bugs bite. 엄마 빨래 안 했어요? 엄마 찐득이 왜 갑자기 찐득이가 왜 나와요? 네, 제가 이제 장난꾸러기 미국 아이죠, 제가 좀. Yeah. So good night, sleep tight, don't let the bad bugs bite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모든 표현이라서 모든 국민 꼭 알아야 되는 표현입니다. 네, 자, 이 다이얼로그에서 여러분, we have a big day ahead of us. 이 표현도 가르쳐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네, 우리 내일 중요한 날, 그러니까 내일 중요한 날이야. 예를 들어서 뭐 내일 시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인터뷰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뭐 학교 첫날이라든지 yeah. 이럴 때 우리가 we have a big day ahead of us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 스케줄 많은 것도 있지만 스케줄 많은 걸 이때 쓰는 것도 있지만 근데 뭔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다음 날 중요한 게 있기 중요한. 때문에 we have a big day ahead of us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moving on to pattern and expression practice. 자, 여기서는 이제 don't let the bad bugs bite을 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don't let 패턴을 하겠습니다. 네, 자, okay. lesson 뭐예요? allow라고, 그렇죠? 동의어라고 저번에 데이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네. So don't는 don't let 뭐였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것을 허락하지 말아라였어요, 그렇죠? Okay, so don't let it get to you. 자, 요거 직역하면 조금 어색하죠. 많이 한국말로 어색해요. 그것이 너에게 가게 만들지 마. 허락하지 마. 그쵸? 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엄청 짜증나게 만들면은 이제 신경을 건드려서 치아가 떨릴 정도로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그 신경을 건드리는 정도로 짜증나면은 영어로 치아가 떨릴 정도로 짜증이 나시나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에 까지 건든다고라는 표현이 영어에 있어요. 맞아요. She 아니면 he gets on my nerves. That's exactly right. 네, 그래서 거기 그렇게 하게 하지 하도록 하지 말아라. 그렇죠. 예, so don't let it get to you. 나한테 뭔가 오는 느낌이잖아요. 신경 건드리지 하게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의역했어요. 마음의 여유를 찾아봐라 의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너를 bother하게 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그것 때문에 네가 스트레스 받지 마. 그것 때문에
화내지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노라 선생님을 엄청 다운시키고 예, 막 좀 동기부여 안 되게 막 하고 그러면은 아유 신경 쓰지 마. 그렇죠. 그것 뭐 때문에 들어서, 그게 너를 짜증나게 만들지 마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악플을 뭐 많이 이제 다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러면 이제 데이비 선생님이 Don't let it get to you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Number two, Don't let him hurt you. 네, 여기서는 이제 상처 주게 하지 마. Don't let him hurt you.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육체적으로 때릴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죠. 보통 그렇게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맞아요. 예, 상처 Feelings. 주게 하지 마. Don't let him hurt you. Okay. 맞아요. Number three, don't let your boss walk all over you.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저번에 복습 한번 해볼까요? Don't let your boss walk all over you. 자, walk all over you. 그러니까 너를 막대하게 하지 마. 네. 그죠? 그렇게 놔두지 마. Okay. 네, number four, don't let dreams just be dreams. 와, 당신의 꿈들이 그저 꿈으로 끝나지 않게 하세요. 아, 이 문장 너무 좋은데요? Don't let dreams just be dreams. 예,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하면은 꿈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실전으로 해야 꿈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don't let dreams just be dreams. Don't allow that to happen. 아, 그렇게 와우. 놔두지 마세요.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로고가 생각나네요. Just do it. 그거는 니케. 니케. Just do it. 니케죠, 니케. 꿈만 꾸지 마시고요. Just do it. Right. Just do it. You can do it. 자, 앞서 배운 표현을 활용해서 영작해 볼 텐데요. 네. 자, number three, 여러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Number three를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홈페이지 오셔가지고요. 예, number three를 해주시면은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에게는 Natural Good Things에서 Pure Vitamin B3와 It's Booster. 바바바바부. 활력셋 EBS. 그리고 EBS 오디오 어학당 무료 수강권 바우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넘버 원 신경 쓰지 마. So don't let it get to you랑 비슷해요. 그렇죠, 비슷하죠. 네. Okay, don't let it bother you. Don't let it bother you. Bother는 뭐예요, 여러분? 신경 쓰게 하다. 그렇죠, 귀찮게 하는 거죠. 귀찮게 하다. 그래서 don't let it bother you. Yeah. 신경 쓰게 하지 마. 귀찮게 그것을 귀찮게 하게 하지 마.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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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don't let it bother you. 그러면은 그래 나 저거 신경 안 써 라고 하라는 그런 행동을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고요. And number two. Number two. 너무 좋은 예문이네요. 네. Number two를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Number three였나요? Number two를 영작하라고요? 네. 아닌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number two로 가겠습니다. 영작해주세요. 네. Number three. Number three. 그게 너의 하루를 망치게 하지 마. Don't let it ruin your day. 자, ruin 망치다. 그죠? Yeah. Okay, so don't let it ruin your day. 진짜 한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오늘 하루가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많이 쓴 문장 아닌가요? 많이 써요. 선생님? 진짜 많이 써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don't let it get to you는 막 치아 떨리게 하지 마라는 뉘앙스가 있고요. Don't let it bother you는 그냥 신경 쓰지 마라는 뉘앙스가 있고. 아, 정확하네요. 그리고 don't let it ruin your day는 거기에 집중돼 있죠. 오늘 하루 걔 때문에 망치지 마. 다양하게 말할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걔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너의 하루를 다 그냥 낭비하지 마. 그렇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뉘앙스입니다. 시간 네. 낭비가 된다. 그럼, 신경 쓰면. 맞습니다. Don't let it ruin your day. 네, 여러분 혹시 오늘 만약에 그런 일이 혹시라도 있다면 Don't let it get to you. Don't let it ruin your whole day. All right, very good. Number four. 너의 아이들이 그걸 보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렇죠? Don't let your kids watch it. Don't let your kids watch 그래서 it.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보다는 우리가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나쁜 일들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으니까요. Absolutely. 네, 그것들을 Don't let it get to you. Don't let it bother you. Don't let it ruin your day. 자, 오늘 하루에 저희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Alright. So, 김교포의 로라 스티브로 또 재밌는 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Let's move on. 자, let's move on. Alright. 자, 여기서 go to bed하고 go to the bed 차이를 네, 맞습니다.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여러분, 네. 정관사 the의 유무에 따라서 의미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자, go to bed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가 go to bed, guys. It's time for bed. 이러면 잠자리에 들라는 뜻이 되겠고요. 아하. go to the bed. 자, the는 대부분 무언가를 콕 집어서 지칭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go to the bed는 예를 들어서 침대 위에 내가 선물을 준비해놨어. go to the bed. Check it out. 맞죠. 그러니까 침대로 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 선물을 이렇게 서프라이즈 같은 거를 그렇죠. 네, 침대 밑에 네. 이렇게 준비해서 hey,
go to the bed.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건데. Exactly. 예, 이거를 몰라가지고 그 선물 준비해준 내가 한 사람한테. Hey, go to bed. Go to bed. 나 자라고 갑자기? 어, 야, 왜? 여보. 빨리 자. 뭐야?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관사어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 제가 네 가지를 뽑아봤어요. 네, go to bed 우리가 이제 그뭐 don't let the bed bugs bite 했으니까 go to bed가 생각나서 준비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다른 명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우리 I go to school과 I go to the school의 차이점 한번 볼게요. 오케이, okay, so 일단 이렇게 원형으로 하면은 차이가 모를 수가 있을까? 조금 우리가 뉘앙스를 문맥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음흠. 일단은 원형으로는 관사 없이는 그냥 학교 다니다예요. I go to school. So, for example, what do you do?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뭐 하니?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I go to college. 다녀요. 네, I go to college. You know, I'm in college. I go to school. 네. 이런 식으로 나는 학교에 다닌다를 네. 우리가 I go to school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관사 너가 붙이면 I have to go to the school to pick up my book. 네, I have to go to the school to pick up the book. 말씀드렸듯이 관사 너가 등장을 하면 하면서 스페시픽하게 나의 학교, 그렇죠? 그러니까 지칭하고 있는 학교. 그러니까 학교에 다닌다가 아니라 아, 나 책 가지러 나 학교가 내 학교에 가야 해라는 yeah. 뜻이 되겠습니다. Yeah. Okay, so he went to prison for what? Embezzlement. 횡령이죠. Embezzlement. Yeah. So he went to prison. 자, 지금 관사어가 없어요. 네. 이런 경우엔 툭 떼었다. Yeah. Okay. He went to prison. He went to prison. He's in prison.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관사 더가 붙으면 she went to the prison for volunteering. 봉사 활동을 위해서 감옥에 방문했다가 되겠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네요. 네. 네 너무 좋은 일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사를 빼버리면은 아주 이상한 법이에요. 그죠. 봉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깜빵 갔어요. She went to prison for volunteering. Oh my god. 어떻게 감히 봉사활동을 하십니까? 봉사활동 했는데 왜 감옥에 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예, 지칭하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I go to church. I'm a Christian. 예를 들어서 I go to church. 우리도 왜 교회 다니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크리스천이세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고요. 네. 그래서 I go to church. 관사어가 없을 경우에는 아, 저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뜻이 맞아요. 되겠어요.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I went to the church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이거는 여기는 이제 저번에 말했던 그 교회. 그렇죠. 예, 저번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교회가 있다고 들었어. 이 동네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다고 하던데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야. 해서 이제 2주 후 야, 그 크리스마스 때 내 친구랑 우리가 저번에 말했던 그 교회 갔다. 이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게 I went to the church on Christmas with my friend가 있어요. That's right. 이거는 저번에 말했던 그 교회를 꼭 나타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내 교회가 아니더라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아무 교회 가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I went to church라고 많이 해요. 그냥 내 교회가 church. 아니더라도 불구하고 I went to church. 관사 없이 on Christmas 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o I went to the church는 명백히 그 저번에 말했던 그 교회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Alright, moving on to okay bonus synonymous native expressions. Alright, so 많이 goodnight이랑 같이 쓰는 것들이죠. Sweet dreams. Sweet dreams. 이것도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꼭 알아야 돼요. 좋은 네. 꿈 꿔 이겁니다. 맞아요. Sweet dreams. Yeah. So have sweet dreams랑도 많이 같이 쓰고요. 네. Have. 그다음에 nighty night. Yeah, night night 아니면 nighty night. Okay. 자, 여러분 말씀드렸죠. Y가 붙으면 어떤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애교. 애교. Husband는 yeah. hubby, wife는 wifey. Wifey. 그다음에 favorite은 favy. Favy. 근데 사실 남자들은 favy라는 표현 많이 안 쓰거든요. 전 몰라서 아는 척했어요 지금. 여자들이 네. It's my favy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네. Okay, so favy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느낌으로 네. nighty night. 네. 그리고 night owl 저입니다. 저예요. 아, you too? 네, me yeah. too. 야행성 사람을 night owl이라고 하고요. Alright. Okay, dream of me 내 꿈 꿔 그죠? 뭐 엄마들이 진짜 이 표현 많이 써요. See you in the morning. 그러면서 See you in the morning. 이마에 뽀뽀를 해주죠. 많이 너무, 보셨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별거 아닌데 see, Good night, see you in the morning. 이 말이 너무 따뜻해요. 따뜻해요. 그리고 미드나 영화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네. Okay. 그래서 만약에 제가 Good night만 했고 see you in the morning이라고 안 하고 그분이 만약에 그날 돌아가셨다. 근데 그러면 좀 마음이 더 불편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see you in the morning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으면은
그래서 조금 더 그분한테 좀 더 따뜻하지 않았을까? 라는 네. 생각이 조금 드는데 너무 무거워져서 좀 죄송하지만 네, 넘어갈게요. 네. 저 네. sleepy head는 잠꾸러기예요. Are you sleepy head? 맞아요. 자, sleepy 원어민들만 head. 알고 있는 뉘앙스로 넘어가겠습니다. Alright. tight, 네, tight, tight. tight는요, 단단하게 묶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 tight하다, 뭐 fish이 tight하다, 우리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90년대는 쩐다, 짱이다 이런 뜻으로도 이제 비속어로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자, 근데 또 이제 뉴욕에서 뉴욕에서는 비속어로 또 화난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What? Okay, so okay. 그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로라의 가족 조금 매우 끈끈하다. Laura has a very tight knit family. 자, 니트 같은 경우 여러분, 이렇게 뭐 우리가 스웨트를 짜거나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유대감 있게, 굉장히 가깝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tight knit family 이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가족을 우리가 설명할 때, 특히 가족 설명할 때, 특히 가족 설명할 때. 예, 그리고 친구 얘기할 때는요. 기억나시죠? Laura and David are pretty tight, pretty close. Pretty close. 예, 그거에 조금 더 슬랭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네, 격식이죠. 네, 이것은 아직도 많이 쓰. 고요. 네, 맞습니다. 쩐다라고 할 때는 좀 많이 안 씁니다 이제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he's very uptight. 자, uptight은 뭘까요? 깐깐하다라는 네. 뜻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안 싫어. FM이라고 또 슬랭으로 비속어로 좀 많이 쓰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uptight. 여기 보시면은 yeah, he needs to take the stick out of his butt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엉덩이에 조금 뭔가 막대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렇게 맨날 엉덩이에 막대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걸어다니고 이거 안 돼. 이렇게 긴장해 보이고 초초해하고 깐깐하는 뉘앙스로 걔는 좀 릴렉스해야 돼. 진짜 많이 써요. 아 진짜 네 맞아요. 너무 많이 써요. uptight이라는 표현 정말 너무 많이 쓰니까요. uptight 쓰면서 바로 뭐라고요? He needs to take the stick out of his butt. Right?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은 야야야, you need to take the stick out of your butt.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문화 맛보기 들어가기 전에 다이얼로그 한번 들어볼까요? 네. It's time for bed, kids. I don't want to go to bed. I want to play. Come on, guys. We have a big day ahead of us. Right. It's the first day of school tomorrow. Yes. Good night. Sleep tight. Don't let the bed bugs bite. Alright, sleep tight을 왜 쓰는지 로라 선생님께서 설명해 줘봐요. 아주 여잖아요, 여러분. 매트리스를 올려놓기 위해서요. 베드 프레임에 밧줄을 연결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밧줄이 느슨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밧줄을 타이트하게 단단하게 조였다고 해요. 자기 전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표현이 바로 sleep tight입니다. 아, 이해가 되셨나요? 너무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밧줄에서 당연히 뭐가 나와요? 빈대가 나올 수 예.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don't let the bad bugs bite라는 표현이 생겼다고 해요. 아, 예전에 빈대가 조금 더 많았고. 네, 맞습니다. 좋아요, okay, 여러분. Guys.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Alright, so 여러분, good night, sleep tight, don't let the bad bugs bite. 이렇게 rhyme을 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수고했습니다. 피자.